그렇습니다. 이상한 짓 하면 정말 날려버릴 거예요. 명조가 지금 상당히 괴상한 짓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하이빔 청나라가, 그러니까 사정거리가 긴 거에 원래는 갑사가 이제 제일 길었는데 모르겠어, 청나라가 왜 긴지 모르겠다. 조선의 활을 수입해서 가서 그런가. 야, 땅 하나 늘었네. And see the deeper harmony that it brings to the world. 야, 우리 봉신 하나 또 없어졌다. 또 아니네. 하나 둘 셋 다섯 개 맞네. 야들이 땅이 아까 일곱 개였는데 여덟 개가 됐어. 오, 계속 뺐는데 명조한테. 대단한데. 명조가 전마들한테 먹히겠다 이러다가 명조를 배신 때리고 저한테 붙을까? 전마 없어도 잘 싸우는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 싸운다. 솔직히 이제 명조가 우리하고도 이제 그 비교할 클래스가 아니거든. 우리 꼬봉이야 명조는. 야도 도노. 우리가 황제국이고 전마들이 왕국입니다. 소레와 무타이니 고사리마스. 지금 그런 이제 지금 명조가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산조 이타시마시타. 도노노 메즈룬 마마니. 솔직히 명조가 지금 갈 때까지 갔어. 솔직히 전마가 지금 지풀도 없거든. 이츠데모 타타카에마스소. 스미야카니 스스무. 오메이지 쿠다사이. 토노니 스타가이마스. 야스 토노니 스타가이마스. 와카리 모시타. 고메레오 마치 모시아게마스. 자, 기병대까지 해가 3개 사단 준비 끝. 병사 섞었고요. 충분한 조합입니다. 야, 우리 돈 받아. 그리고 행복 찾아. 야. 훌륭하다. 자들은 정말 훈련 받은 군인이다. 우리 돈을 두 번이나 안 받았어. 야, 저런 훌륭한. 저런 게 군인이지. 저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제껴야 되나? 호노. 세샤노 치카라 부속니 고사. 어쩔 수 없이 무력으로 제껴야 되나? 야, 두 개 있고 여기 호수가 하나 있고. 그다음 여기 넘어서 이거 점령 이거 점령하고 하면은 이제 끝이야. 이거 두 개 점령하면 이제 끝이거든. 아, 여기 끝에도 하나 있네. 이것까지 점령하면은 이제 여긴 전쟁 다 했다. 점령 끝났어. 만주 통일이다. 정말 엄청난 시간이 걸렸구만. 만주 통일하는데 한 3일 4일 걸렸나? 저기 생산된 병사들을 모조리 다 우리 병사들로 다시 쓸 겁니다.
어서 오시오. 근데 직접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생각보다 여러분 만주는 더럽게 넓습니다. 예, 상상 이상을 할 만큼 넓어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일일이 일본은 금방금방 가까워갖고 점령하고 점령하면 되는데 여기는 너무 넓어서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렇죠. 돌려받을 땅이지요. 우리의 땅이고요.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면 저거는 돌려받을 땅입니다. 우리의 땅이라고. 뭔지 모르겠지만 특색이 늘었다. 야, 일본도 참 여러 가지가 있다. 일본도 지금 뭐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 야가 야 군대 매수해 우리 돈 받아 행복해질 거야. 그렇지 잘 받았어. 우리와 하나가 되라. 너도 우리와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어라. 오. 뭔가 옷이 다른 병사 하나 있네. 야가 임마 상위 병사인 것 같은데. 오 좋아 괜찮구만. 가자. 야 경로가 열렸다. 진군하자. 아니야, 우리가 만약에 북한과 통일해서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은 적의 핵실험을 해쳐먹겠다고 핵박을 해쳐먹으면 됩니다. 예, 하지 짓을 하면 돼요. 중국도 핵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걸로 이제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태초에 있잖아요. 중국은 절대로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걸 원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 생각을 해봐.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맞짱을 뜨잖아. 무조건 우리나라가 져! 질 수밖에 없어. 근데 중국은 말입니다. 절대로 자기 나라에 핵폭탄이 떨어지길 원하지 않는 나라예요. 무슨 소리냐? 안 입고 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멸하겠다는데 뭐. 그 대신 대통령의 역수를 깡이 좋아야겠죠. 적절한 거 빠고 그 치고 빠질 때를 잘 알아야 되겠고. 야, 생각을 해봐. 이건 열나게 무서운 얘기야. 야, 쌍 공멸하겠대. 미친. 미쳤어. 갑자기 작은 국가가 공멸을 하겠대. 뭐 안 꼴리면 쏴버리겠대. 방법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방법이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흔히 이제 전쟁이란 것 자체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돼요. 협박은 할 수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그 뭐냐 그걸 원하는 나라는 미국도 존재하지 않아. 어느 천년에 뭐냐 자기 땅에 핵폭탄이 떨어진 걸 좋아하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공멸하자고 옆에서 깝죽깝죽거리면 방법 없습니다. 뭐 그러면은 뭐 중국이 뭘 한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만에 하나 중국이 우리 만에 하나 이거는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통일을 했다는 전제하에 얘기인데 중국이 대한민국을 친다 그럼 비상 걸립니다. 미국에서 바로 날라와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사드가 배치되잖아. 사드에 키 하나만 더 뽑고 키도 없어. 그냥 저런만 딱 올려보면은 중국 전체가 감지가 돼. 와우. 중국은 우리나라에 그래서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고 난리부르스를 치는 겁니다. 왜냐 버튼 하나만 키도 필요 없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지들 나라 전체에 머리에 탐지가 되거든. 그니까 개거품 물어가면서 시머니야 건설하지 말라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사드가 무슨 패트리얼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틀린 소리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요격을 헤쳐먹으려면은 감지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레이더가 붙어있어야 된단 말이야. 뭐 방어용이고 나발이고 씨 대충 레이더가 붙어있으면은 어 뭐냐 감지 못할 것 같습니까 레이더인데 뭐가 불가능한데. 어 대체 요격을 헤쳐먹으려도 감지를 해야 돼. 레이더가 붙어있단 말이야.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어 굉장히 사람들이 뭐도 모르고 뭐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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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것 같은데 미국이 노리고 있는 건 그거야. 만에 하나 진짜 중국이 약발아갖고 대한민국을 침범할 시 어 레이더 그 뭐냐 제한 풀어갖고 중국 전체에 그 뭐냐 미사일부터 어? 제 그 뭐냐 탐지하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중 미국은 개양아치입니다. 어이 보면은 절대로 자기 나라에서 전쟁을 안 치겠다는 얘기예요. 전쟁 나도 세계 3차 대전을 대한민국 안에서 끝내겠다는 얘기야. 한반도에서. 어 이 사람들이 억수로 잘 모르고 얘기를 하는데 어, 나이를 쳐먹으면은 이런 게 보입니다. 갑시다. 여러분 절대로 어, 미국이 다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これでおしまいにございますか? 통일되면은 북한에 있는 핵을 미국에서 빼갈까 걱정되면 빼가라 그러세요.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빼가든 말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 미국이 뭐 조약을 해갖고 뭐 핵을 가고 가든 나발이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일 두려운 거는 어, 북한에서 현재 뭐냐 어, 핵폭탄에 실을 수 있는 프로토럼 238인가 뭐 나발인가 어, 우라움 238인가 나발인가를 제조할 수 있는 핵발전소를 해체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핵폭탄 있는 거 가져가요. 뭐 백날 천날 소용없어. 제조 공정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대체 기술이 남아있고 해체하는데도 몇 년, 뭐 적어도 한 6개월은 걸릴 거야. 빨라봐야 6개월이야. 많으면 2, 3년이 걸릴 수 있어. 그 시설이 그대로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핵날로 와요. 미국에서 뭐 들고 가든 뭐든 절대로 근데 북한을 미국 우리나라한테 갖다 바치지 않을 거야. 어, 적어도 북한이 만약에 이제 그 정 어, 뭐냐 통치 포기를 해갖고 북한이 무정부 상태가 된다. 대한민국이 하부 지역 먹을 거고요. 어 러시아 인근 지역을 중국이 먹을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 그 뭐냐 동해상 어 미국이 관리할 겁니다. 북한은 3 조각이 될 거예요. 그다음 덤에다가 러시아까지 오면은 5조각이 될 거예요. 어 전 세계가 막 통일되면은 대한민국한테 북한 전역 땅 갖다 바칠 것 같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You have spoken well. 어, 흔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일되면은 북한 전체 땅이 우리 땅이 될 거다. 이야 거의 십지상 낙원이 따로 없는 미친 소리입니다. 와우. We should discuss matters of mutual interest. 어, 이모 하얀색 타네? So that all may profit. 땅 하나 잃었네. 어, 땅을 하나 잃었군요. 그럼 이런 얘기 하겠죠. 뭣도 모르고 왜 대한민국 땅인데 뭐냐 어, 주변 국가가 먹어요? 뭔 개소리야 그것도. 니 같은 거 안 먹겠어. 어 북한에 우라움 나고 천연 자원 나고 뭐냐 자원이 그래 쏟아지고 그렇게 전략적 요점주가 미친 듯이 나는데 그걸 안 먹겠어. 야 나라도 뛰가겠다. 내 예상인데 절대로 다른 나라는 대한민국한테 북한 제대로 다 안 맞힙니다. 바칠 이유가 없어. 대한민국이 뭔데? 뭐 같은 한족이 탄다? 그런 이제 어 명분이 불확실해. 어, 10중 8구 뭐냐 다른 나라가 되도 않는 명분 들먹이 가면서 어, 참 뭐냐 북한 통치해 먹으려고 난리 부릇을 칠 거라고. 살아나르 고메레와 대한민국이 달라 한민족이기 때문에 북한을 통일해야 된 우리 대한민국이 다 관리해야 된다? 관계 없습니다. 이산가족 상봉하고 뭐하고 유주하고 하는 거는
어?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관리해도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해요. 다 관리할 수 있다고. 태초에 관리를 한다는 거지 그쪽으로는 우리가 못 간다는 게 아니야. 다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다 먹으면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야지. 쇼군 돌타고 실제로 일어나야지. BM 조선이 실제로 일어나야지. 뭐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야 돼. 막 대한민국이 조선부터 막 만주벌판 씹어먹고 명나라하고 맞짱을 뜰만한 능력을 가진, 그리고 그런 걸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단지 게임 BJ이기 때문에 정치를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이런 성향을 가진 미친놈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위를 해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미친듯이 무역도 잘해서 자본금도 미친듯이 다른 나라에게 대출해줄 정도가 돼야 돼요. 아니면 택도 없습니다. 자주국방 해먹어야 됩니다. 미국 손을 벌리고 있다면은 절대로 북한은 우리 손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북한 전역이. 우리가 당장 이겨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빌어먹을 장어머니야 방산비리를 때려 부숴야 되고, 그 다음에 돼도 않는 뭐냐 별들이 객기 부리는 걸 때려 부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야 좋은 거 있다 애가. 어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큰 정책을 실시할 때 그걸 해먹으면 돼. 국민투표를 해쳐먹으면 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투표해가 가결시키지 말고 대한민국 스마트폰 그리고 핸드폰으로 전부 다 쏴서 투표를 해쳐먹으면 돼. 그럼 국회의원이 필요가 없어져. 왜 국회의원이 법 만드는데 대한민국 전 국민이 법을 만들겠다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의견만 국회의원이 제출하고 투표는 국민이 하는 거지. 어. 근데 절대로 안 돼. 태초에 그런 걸 하려면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겠어요? 지들 힘을 약하게 만드는 건데. 예, 이게 바로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나라에서는 1년에 한 번 전 국민이 모여갖고 실제로 그러니까 6,000명인가 인구가 되는 나라가 있어요. 나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라에서는 1년에 한 번 전 국민이 모여갖고 투표를 합니다. 예, 억수로 잘 돌아가요. 그게 바로 직접 민주주의야. 진짜 민주주의라고. 우리나라는 간접 민주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대리자를 뽑아서 그 대리자가 그 뭐냐 결정을 해먹거든. 만에 하나 그렇게 되게 된다면은 국회의원들은 전 국민을 매수하려고 지랄 난리를 부리겠지. 안 그래? 그렇다 하면은 과연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가 있을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 법이 다수가 만드는데 지금 법은 실제로 소수가 만듭니다. 국회의원이 전 국민은 아니잖아? 이때까지 제가 한 소리는 다 되도 않는 소리고 가능성이 1도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된다면은 뭔가 바뀔 수는 있겠지. 뭐가 바뀔지 나도 예측을 못하겠어. 대통령 바뀐다고 달라지진 않아. 체계가 바뀌어야지. 진짜 막 뭐냐 우리나라 별 중에 빡쳐갖고 전체 50몇 사단인가 70몇 사단 다 한 절반 정도 먹어갖고 쿠데타를 이렇게 군사정부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안 바뀔 거야. 대통령 바뀌었고. 그러니까 전년도 이제 임기자 국회의원이든 뭐 대통령이든 뭐 시장이든 뭐 청장이든 뭐 그러니까 자기 5년이라 치면은 전년도 임기자가 이제 싸질러 놓은 똥 치우는데 3년이 걸려요. 예. 나머지 1년 2년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정치를 펼쳐야 돼요. 근데 거기서 똥을 싸잖아. 또 다음 연도가 또 똥을 쳐야 돼. 와우. 나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맞다고 봐. 대통령은 두 번까지 먹어야 돼. 창조경제입니다. 막 똥이 생겨나요.
솔직히 대통령이나 자리는 먼지를 해도 욕을 먹고 뭔 난리를 부려도 똥을 싸게 돼요. 왜냐면은 제대로 될 수가 없어 거기는. We should speak openly of matters that concern us. 그러니까 거기가 제대로 되는 거는 어떤 확률이냐면은 지금 BM조선 있고요. 그 다음에 쉽게 내가 그냥 이건 장난삼아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비교를 하자면은 BM조선이 전국 통일했어요. 그러다가 유럽 쪽에는 B형제국이 그 일부를 통일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시마즈 가문이 영토 하나 갖고 생존할 확률이야. 뭔 소린지 아시겠죠? 1도 돼도 않는 소리지. 산조いたしました. 와우. 그러니까 아시가루 250명이 차오갑사 8,000명하고 맞짱따가 이길 확률하고 똑같습니다. 안 된다는 거야. 될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速やかに 進む御用ですか? して 拙者の役目は? 殿 直ちに 이동가 殿の言葉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아예 이자 신군 ご命令でしょうか? 休みますぞ. 혹시나 내일 제가 방송 안 하면은 저 암살당한 줄을 생각하세요 그냥. 스키 오세のままに お使いします. 스키 모으시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냥 나는 그래. 별 그 생각이 없어. 옆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뭔 짓을 해서 뭐 나아질 곳이 아니기 때문에. 소나요 다시카메 테오리마스. 그니까 헌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헌법이 바뀌어도 방법이 없다니까. 헌법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대초에. 자 봐봐,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과 권리는 국민에게 나오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지켜집니까? 와우. 나는 딱히 그걸 지켜주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랬다면은, 그러니까 그 다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들다고 생각하면은 국회의원은 내려와야 돼요. 당장이라도. 안 내려오잖아. 안 내려오잖아 전혀. 뭐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뽑은 국회의원이나 뭐 그런 걸 보면은 의원들을 보면은 그 지역별 사람이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을 잘못한다고 그를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내가 그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내가 잘 몰라서 가는 소리인 수도 있는데 있다 한들 내가 내려온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요. 크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사퇴하는 거 있지.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북한 쳐들어오면 그냥 최전방에 그 금벤치 달고 보내면 돼요. 速やかに 進め. 이동가 스미마. 이츠데모 타타카에마스소. 금패치가 방탄 성능은 있겠지. 스미. 야, 그래도 금인데. 안 막아주겠어? 산조 이타시마. 次なる 고메. 옛날 이런 말이 있어. 금은 총알도 비켜나간다는 얘기가 있어. 오메지 ください. 비켜나가겠지. 야, 이건 뭐. 이츠데모 타타카에마스소. 저 친구들 아군 만들고 내립시다. 정치 얘기는 하면 할수록 할 얘기가 많고 해봐야 의미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해봐야 아무 쓸데없는 게 없습니다. 할 일 없어요. 그냥 찹찹찹찹찹 하는 것 뿐이지. 닌자라니.